만도를 저기 내놓으면 그분을 한번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열 가지 중에 여러분 이 열 가지 중에 우리는 뭐예요? 열 가지 중에 I'll go up. 하나만도 있고 하나만도 있고 그때 장애인을 극복한 사람은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모르지. 지금 숨쉬고 있는 이것만으로 여러분 기억나 봐요. 환풍기 차고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그분의 소원은 뭘까요? 숨쉬는 게 최고예요. 제가 그 대구에요 동부 도서관이라는 곳에 강의를 내달라고 얼마 전에 거기에 평균 서중고 대학 교수님이 출마하시니까 65cm 하나 그래가지고 전부 70~80분만 안 모여요. 모였는데 아, 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제목을요 정해왔어요. 뭘 강연해달라 그러는데 종교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삶에 대한 강연을 해달래요. 젊은 나한테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나하고 그래가지고 3일을 불렀는데 이산성당에 신부님이 갔다 오시더니 나보고 신은요 큰일 났습니다. 아주 식은땀을 흘리고 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가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갔는데 야, 한 300명 모였어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76세래요. 그러니까 80 뭐 안 모였어요. 저한테 거의 질문을 해요. 본문을 강사를 청해놓고요. 전부 질문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이문구가 뭔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문구를 한문으로 써라요. 제로 이문구 아시죠? 무슨 교수님 들어오시죠? 아주 그 다음에 스님은 전생에 어디서 왔나요?